공공배달의 배달 특급이 독과점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데요. 이르면 올 상반기엔 도내 28개 지역까지 퍼질 전망입니다. 자세한 내용 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. 화성과 오산, 파주 세 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독과점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. 한달 저희들이 입점해서 사용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0% 안팎을 차지하고요. 어플리케이션 전체로 따졌을 때는 거의, 꽤 넘죠. 16%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2등을 육박하는 위협하는 3위 업체입니다. 최근 3개 지역에서만 회원 수 12만 명을 넘어섰고, 거래액은 4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초기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는 현재 1%. 민간 배달앱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에 힘들었던 상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. 만 원을 판다고 할것 같으면 한 20%에서 40% 사이 그 안에서 우리가 아예 이쪽 몫으로 떼어야 되는 거죠.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도 더 쉬울 거기 때문에 훨씬 저렴할 거라는. 최근 2차 사업지 공개 모집을 했는데 25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. 2월 포천에서 서비스되고 수원과 김포, 양평, 이천, 연천은 3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4회에 걸쳐서 경기도 28개 지역을 런칭할 계획인데요. 많은 지자체에서 빠른 시일에 좀 오픈을 요청해 와서 최대한 상반기 안에 오픈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운영 주체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는 당초 올해 말까지 도내 28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앞당겨 상반기 론칭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올해 안에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